왕주 유튜브. 가슴 커서 불편한 점 있나요? 불편한 점이요? 우선 옷 입는 거. 옷 입을 때 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큰 걸 사요. 교복 같은 것도 제가 교복을 살 때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 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큰 거를 사서 여기만 빼고 다 줄여요. 팔이랑 이런 데를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. 가슴만 크니까 정 사이즈를 사면은 그랬어요. 단추 같은 것도 여기만 떨어지고. 그리고 우선 옆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좀 되게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어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것 좀 있죠. 그리고 뛸 때 가슴 흔들리는 거 그런 거. 그리고 허리 아픈 거 그런 거. 근데 솔직히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작은 것보다 나아요. 아 맞아, 먹다가 흘릴 때 막 이렇게 먹다가 보통 바닥에 흘리거나 발에 흘리거나 그러잖아요. 여기다 흘리거든요 항상. 근데 그래도 작은 것보다 나아요. 괜찮아요 님들. 님들은 가슴은 작지만 뭔가 또 님들만의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.